선조가 왕이 됐을 때입니다. 선조 13년 윤 4월 11실록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구에 사는 전 현감 유예원의 아들 유유가, 여기는 이제 유유 유예원 형제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유예원이라는 사람이고, 유예원은 현감을 지낸 사람입니다. 지난 정사년, 이게 1557년에 광증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미친 증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그 후 갑자년 1564년에 자칭 유유라는 자가 해주에 나타났다. 아니, 유유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고 자칭 유유라고 하는 자가 해주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 기록은 벌써 이 유유가 진짜가 아니네? 라고 하는 걸 밑바탕에 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 매부 달성령 이지가 자기 집에 데려와 머물게 하고 유유의 아내 백씨와 아우 유연에게 알려서 데려가게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기록하고 명종실록 기록하고 똑같죠. 유연이 즉시 올라와서 그 사람을 보니 모습은 자기 형과 같지 않은데 옛날 집에서 있었던 일을 꽤나 소상하게 말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동생은 여기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헷갈렸던 것 같아요. 모습이 아닌데 우리 어릴 때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우리 집안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형이 아니라면 이런 거 다 모를 텐데? 이런 걸 전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면서 일단 집으로, 대구로 데리고 가서, 아, 형이니까 모시고 가서 거기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가려보자 해가지고 대구로 데려가는 중에, 대구로 같이 내려가는 중에 어떤 지점에서 딱 결정을 내립니다. 형이 아니다. 아마 동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관에 묶어보내서 진위를 가려달라고 지방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박응천이 유유를 가두고 신문을 하는데 유유라고 했던 그자, 이제 가짜로 의심받는 그 사람이 자기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거짓으로 병을 핑계대고 보방을 청하고는 그대로 행방을 감추었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 사이에 유연이 형을 죽이고 흔적을 없앴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으므로, 앞에 명종실록에서는 그 죽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죽였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언관이 추국, 이거 이제 불러다가 국문할 것을 요청해서 삼성교좌, 이 세 관청이 함께 신문한다는 뜻인데 이 세 개 관청이 굉장히 높은 관청들입니다.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 정말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에게는 서슬이 퍼런 이 세 관청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사람을 신문을 하는 이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 책임자, 이걸 위관이라고 하는데 심통원이라는 사람이 유연이 형을 죽였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의심하지도 않고 엄한 형문으로 자백을 받아낸 뒤에 능지 처사했다. 앞에 그 유연을 처형했다고 했는데 처형한 방법이 능지 처사였던 거예요. 자, 요 능지 처사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당시 옥사에서 이 죽었다는 유유의 시신도 없는 상태에서 죄를 단정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고, 또 유유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뢴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을 가려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난 겨울이면 1579년이에요. 1564년에 일이 끝났고 1579년에 다시 얘기가 나온 겁니다. 15년 뒤에 얘기가 나와요. 홍문관 수찬 윤선각이라는 사람이 경연에서 왕한테 직접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경호년 신민년간에 1570, 71년 요 사이에 장인을 따라서 황해도 순안현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천유용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 천유용은 자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름이 천신대 하늘 천자를 쓰는 천씨입니다. 이런 사람을 봤는데 미친 채 하면서 여기저기 출입하면서 남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행동거지가 미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 거기서 천유용을 만났고 그 뒤에 제가 경상도를 가서 이 사람이 왜 경상도를 갔냐면 윤선각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경상도였거든요. 경상도에 가서 옛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거기서 유유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유유라는 사람이 있었고 동생이 죽였고 그래서 동생이 처형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유유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거기서 봤던 천유영과 모습이 너무도 같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사람 이름을 하늘천자를 쓰는 천유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째 가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유유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어쩌면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고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헌부에서 왕명을 듣고 평안도에 공문을 보내서 천유용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보내라 했더니 정말로 평안도에서 천유용을 잡아서 서울로 보냅니다. 천유용을 잡아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기가 유유라고 자백을 해요. 그뿐 아니라 자기 4대조 할아버지의 계보 그리고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유인 것이 의심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천유용이라는 이름을 쓴 유유는 갑자년의 일,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죽음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나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 능지처사를 당하고 이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원부에서는 그렇다면 전에 그 유유라고 했던 그 자는 누구지? 찾아내 했는데 마침 또 죽은 걸로 되어 있었고 실종되었던 그 사람을 황해도 해주에서 찾아냅니다. 이 최응규라고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최응규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일을 꾸몄다가 자기가 죽은 걸로 되고 사실은 살아서 해주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15년 전에 그 거짓말이 발각이 된 거죠. 잡혀서 서울로 가는 그 길에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 최응규와 같이 살고 있었던 첩, 그 이름이 춘수인데요. 이 춘수만 서울로 압송이 돼 와요. 자, 최응규는 죽었으니까 이제 춘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춘수는 갑자년에 전에 최응규가 내가 유유라고 해가지고 대구에 가고 그때부터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춘수를 이제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을 밝히게 되는데 갑자년에 유유를 사칭했던 사람은 곧 최응규고 진짜 유유는 갑자년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 모두 밝혀져요. 의군부에서는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너의 형인이 데리고 가라고 했던 그 사람 유유 유연 형제의 매형, 달성령, 이지 이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최응규를 데려다가 유유인 것처럼 꾸며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유연을 형을 죽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되게 했다. 이게 전부 이지가 벌인 일이야. 이 정상이 매우 흉악하다 해가지고 장을 칩니다. 이거 신장이라고 하는데 장을 쳐서 철저히 국문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지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유유, 영문도 모르고 해주에 살고 있었던 유유는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를 거기다 씌우느냐면 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와봤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도 않고 딴 데서 그냥 모르고 살고 있다니 이거 가만둘 수 없어. 일륜을 무너뜨린 거야 해가지고 장 100대, 도 3년 이렇게 처벌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뒤집힙니다. 명종 때 사건은 유연이 형을 죽였다 해가지고 유연을 처형한 것으로 끝났고 선조 때 사건은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매형 이지야 해가지고 이지를 신문하다가 결국 목숨을 뺏는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떠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자격이 있어 보이죠? 조선시대부터도 이 사건은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왕도 알고 있는 사건이고 많은 조정의 신하들이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했고 이 정도면은 전국에 다 퍼진 이야기가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범인을 알고 보는 추리소설이라고나 할까요? 그 누구한테 심술 부릴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추리소설 맨 앞에다가 범인은 누구다 이렇게 써놓는 거? 추리소설 읽는 그 긴장감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 이야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꼭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꼭 그렇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행동, 판단,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듣게 되는 건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자,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다른 기록이 더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죠.